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로 오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갱년기 증상을 겪는데요. 남성도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남성 호르몬의 결핍으로 여성보다 뚜렷하진 않지만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감각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전에는 없던 발기부전 증상이 동반되며 몸과 마음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숨기고 고민만 했던 남성들의 질환,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좀 모색해볼까 하는데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환자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 부쩍 힘이 약해지고 성욕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지냈는데 부부 사이도 점점 소원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소 좋아하던 등산 모임이나 동창 모임에 나가는 것도 꺼려집니다. 약물이나 주사는 번거롭기도 하고 효과도 일정하지 않아서 곤란한 적이 많았습니다. 수술 치료를 고려해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사례를 보니까 중년 남성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증상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받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발기부전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발기가 된다는 것은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혈관의 기능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심장이 안 뛰나요? 아니거든요. 아니죠. 잘 뛰어야 되거든요. 옆나라 일본에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새벽 발기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돈도 빌려주지 말라. 그래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유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발기도 잘 돼야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건강하다. 그렇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뭐 다른 지병이 많아진다거나 뭐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발기가 잘 안 되는 거지 나이가 든다고 발기가 잘 안 된다? 아닙니다. 그렇군요.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은 없거든요. 발기부전의 원인이 뭘까요? 사실 이 환자분은 뭐 흔히들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나이 50 됐는데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뭐 남자들 사업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많이들 그렇겠지만은 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은 전 담배를 안 하는데 술은 좋아하거든요. 이분은 담배, 술, 스트레스 엄청나셨대요. 그러니까 딱 얼굴 보면은 담배 좀 많이 좋아하셨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셨고요. 그래서 혈관 기능이 이제 많이 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약의 반응이 전혀 없는 건 아니셨어요. 주사의 반응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그 예측을 못 해요. 어떤 때는 정말 괜찮았다가 어떤 때는 안 됐다가 이러니까 이제 그게 더 스트레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반응이 있었던 거는 혈관이 많이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나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오신 원인 자체가 발기부전도 있었고 남성 갱년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발기부전이라는 게 재밌는 게 이게 예측 못하는 상황이면은 약이나 주사가 의미가 없어요. 약이나 주사를 써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게 싫으셨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확실하게 이제 발기부전, 발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남성 갱년기가 문제였어요. 회사에 지치고 짜증나고 막 의욕이 없고 이러시니까 많아서, 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이분은 같이 남성 갱년기에 대한 이제 검사를 같이 시행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뭐 성욕, 뭐 우리가 의욕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몸에 손상이 있을 때 그거를 복구해주고 회복해주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사실 뭐 저기 해외 유명 막 옛날 근육질 배우들이 몰래 남성 호르몬 막 주사 맞고 맞아요. 그러는 게 근육을 키우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 운동하다가 손상이 되면 그걸 회복하려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팽창 임플란트도 수술이니까 빠른 회복을 위해서라도 남성 갱년기를 같이 치료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호르몬 치료가 더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같이 하진 않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처음 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사용 못 하시는데 마음만 생기면 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시기가 중요하네요. 네. 네. 보통 이제 수술하시고 한 뭐 저는 2주차나 4주차 정도 됐을 아. 때 환자분 컨디션 보고 필요한 환자분들에게는 설명을 드리고요. 이 환자분 역시 이제 같이 이제 수술을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호르몬치. 조금 있다가 호르몬 치료 남성 영양 치료를 받으시고 그랬거든요. 아. 환자분은 처음 오실 때는 항상 그 체육복 차림이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쵸. 병원을 가고 내가 의사를 만나고 제가 있는 병원 위치가 도심과 한복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본인 그거 하시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오시다가 그 한 6개월 차 정도 돼서 오셨을 때는 복장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등산복을 입고 오세요. 처음에는 등산복만 가볍게 입고 오셨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뭐 메고 오시더라고요. 아, 장비가. 장비를 같이 가져오시더라고요. 근데 전 등산을 안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네. 장비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모님하고 옛날에 꽤 전문적으로 등산을 하셨었대요. 그랬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등산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자기가 수술 받고 사실 남성 호르몬 치료 받고 좀 지나서 한 두 번째 받고 나니까 한 4개월 차, 5개월 차 되니까 그때부터 다시 등산이 땡기더라. 그래서 이제 6개월 차 됐을 때는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봐봐라. 나 이제 등산에 내가 집사람이랑 같이 조직해서 다닌다. 그전까지 이분은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정말.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이건 그냥 제 짐작인데 아마 그런 일의 과정에서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가 다시 좋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까지 회복된 거네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죠. 아마도 이제 그런 것 같다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갱년기라는 게 오면 매사 지겹고 짜증나고 지칩니다. 남자들이. 네. 거기다가 발기부전까지 오면은 본인이 발기부전을 치료하겠다, 남성 갱년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의지마저 약해져요. 그것마저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보통 그러고 나면은 건강한 삶의 방식, 등산이라던가 이런 것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더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고혈압이 오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이제 남성 갱년기나 발기부전의 치료가 단순히 그것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좀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한 생활까지 찾으신 것 같아서 듣기만 해도 기분이 저도 좋아집니다. 네. 이 남성의 발기는 남성성의 상징이니만큼 발기부전 증상을 겪는 경우에는 남성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발기부전과 남성 갱년기의 경우에는 몸의 변화와 자신감 상실 등 우울증이 오고 또 건강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